자, 계속 녹화를 빨리 켜놓고요. 살려주셈. 예? 빨리 살려주셈. 아, 살려줘야죠, 차. 네, 차 살리러 가죠. 알죠. 이거 저거, 내가 왜 이렇게 많지? 아니, 뭐가 많았어, 또 이렇게. 아, 이거 또 갖고 있어봐요. 아니, 너무 많잖아, 나. 정말. 아니, 뭐가 이렇게 자꾸 들어와. 아니, 미치겠네. 아, 그만 좀! 아니,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나 가봐. 아니, 너무 많잖아. 이거, 어. 허브풍이 부드네. 허브풍이. 다이아몬. 흑고블린다. 야, 지금 뭐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쟤네들. 지금 돈이 얼마나 있더라? 9천, 9만, 9천. 장비도 언데드검하고, 그때 얻었던 롱소드하고 두개다 있어요. 언데드 롱소드. 언데드한테 정말 미친 듯한 위력을 내더군요. 예, 롱소드를 찍어가지고, 예, 모든 장비 롱소드 좋은 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아마 다 쓰지 않을까? 얼마요, 님이? Top of my to-do list. 하지만, 아까 어제 봤던 사기 무기가 나왔죠. 메이스 사기 무기. Don't touch me. 자, That's 살리세요. super important. 살려주세요. 아니, 진짜 먼저 치유하지 말고. 아니, 살려주라고, 얼마였니? Don't touch me. I'm super important. 슈퍼 임포턴트 하대요, 자기가. 쟤는 맨날 자기가 슈퍼 임포턴트 하대. Don't touch me. I'm super important. 자, 장비는 누가 갖고 있었더라? 제요. 들레니님이 저가 갖고 갖고 있어요. 있었죠? 그리고 허리띠도 잠깐만, 허리띠 누가 갖고 있었지? 황금 거들 어디 갔지? 황금 거들 어디 갔어요? 그거 팔았어요? 어떤 거요? 황금 거들. 태용 씨 없으니까 우선 살려주세요. 아니, 아무도 안 태용 씨 살리고 있어, 없어요. 지금? 우선 Don't 살려주세요. touch 우선 me. 살려줘. I'm super important. 아니, 아무도 안 Don't 살리고 touch 있어? me. I'm super important. 내가 살려야 되는 건가, 혹시? 오케이. 제가 살려드렸어요. Don't touch me. I'm super 자, 장비 드리고요. 네. Don't touch me. I'm super important. 뭐가 자꾸 생기지, 이렇게? 아, 나 이거 잠깐만. 아, 팔아야 되는데. 아, 잠깐만, 이거 팔아야 되는데. 아, 이거 팔게 많은데. 새로운가 뭐야? 봤구나? 바스코나는 뭐가 이거? 원래 쓰던 무기고요. 기억이 안 나요? Don't 헤로우나는 touch me. 언데드 검이에요. I'm 제가 super 말했던 거. important. 기억난다. 그죠? 바스코나 이게 그거잖아요. 보스 잡고 나온 거. 그쵸? 예. 보스라기보단 예, 엄청 강한 놈. 언데드 검은 언데드 칠 때만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언데드한테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거 식별 좀 Don't 하고요. touch me. I'm 다트, super 전설의 important. 다트 이런 거 없나? 전설의 전설의 진짜 없어요? 던지는 무기 중에 전설급.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거는 그, 너무, TOB 나와야 돼요. 너무한다. TOB 가야지 있어요. TOB면 거의 끝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막 마법사 나는 타임스타 쓰고 막 애들을 멈춘 다음에 막 공격하는 막 그런 때 있죠. 그런 때까지 가서 이거 다 팔아야 되는 건데. 아, 이거 저주받은 거잖아. 버려 이거. 아, 근데 저희도 강제 막. 공격은 무슨 키 누르고 해야 돼요? 강제 공격이요? 예. 네. 밑에 무기 쓸 무기 있잖아요. 무기 표시되어 있는 거. 그게 F2, F3거든요. 위에 있는 슬롯들이 F1, 2, 3, 4, 5, 6, 7, 8. 턴이 찍고 거식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좋아. 날 공격하려고 그래? 아, 이렇게 하는 같이 하죠. 거구나. 같이 합시다.
아니 가, 뭘 같이 해. 아 저 일로 와봐요. 잠 저장 좀 하게. 살렸으니까 저장하죠. 일로 와봐요. 저장하게. 자 저장하고요. 어 내 피 어 피통 되게 크시네. 저 70 누구야? 피통? 엄청 저요. 크네. 건강책을 네. 먹었어요. 몸빵을 해야 되셔서 얼마는 없어가지고 몸빵이. Yeah, I'll get right on that.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 빨리 나가자. 자 우리 물품 정리 좀 하고 오죠. 네. 가서 좀 베레고스트 거기 가서 예 썬더헤머 대장간 가서 좀 뭐 좀 팔고 오자. 저 똥개는 뭐예요? 저 똥개요? 도글리터님이에요. 이거 뭐야? 변신한 건가 누가? 예 변신한 네. 거예요. 변신한 거예요. 똥개 아니? 아 미쳐버리겠다 진짜. 언어 선택하는 센스가 정말 재밌어. Top of my to-do list. 나한테 했으면 저런 말을 안 나왔을 텐데. Yeah, I'll get right on that. 자 여기 저 다 이렇게 팔죠. 팔 거. 아 그 다트 좋은 거 있어요. 임신 좋은 거 좀 사야겠어요 저. 사는 게 아니라 제가 드렸어요. 상해 다트라고. 저거는 자주 쓰지 마요. 저 엄청 비싼 거거든요. 엄청 비싼 거예요. 괜찮다. 예, 네. 이거 좀 강력한 애들 쌀 할 때 상해 다트. 예, 그거 하시면 돼요. 자 플레일 장검 다 팔고 팔고 보석 가방에 보석도 좀 팔고. I can make whatever you wish for a wee little bit more than me competition. 와, 독 데미지가 쩌네요, 이거. 상해 예. 다트. 와, 이거 쩐다. 그래서 근데 다트 쓰는 애들이 네, 맞아요. 어, 쩌네. 독 데미. 근데 이게 다트 쓰는 직업이 거의 마법사 종류밖에 안 써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라도 던져라 이러면서 쓰는 건데 잘 타코가 명중률이 안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안 쓰게 돼. 근데 다트를 주로 던지는 바바리안이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효용이 있을 거야. 다트 찍었거든요. 그 선호도랑 그 숙련도랑. 선호도도 있어요. 무기 선호도? 선호 무기 다트. 그 다음에 뭐야 숙련도인가 스타일인가 뭔가 해서 두 개 다 찍어봤어요. 다트로만. 예. 장검도 제가 하나 더 찍어드렸어요. 장검 그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장검 쓰라고. 게다가 싱글레폰으로 가셔가지고 나중에 쌍수가 땡길 텐데 막 아마 나중에 쌍수 해야겠다 하면서 쌍수 이제 하나씩 올릴 걸요. 근데 무기 승련도 안 올리고 그럼 장검 두 개로 아마 쓰시겠지. 그때 가면 키트로 바꾸면 되죠 뭐. 뭐 Can I assist you? 뭐 그래 뭐 뭐라고요? 키트로 바꾼다고요? 뭔 소리예요? 키트 써서 저 무기 숙련 바꿔야죠 뭐. 키퍼. 키퍼 예. 아 키퍼 쓴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 여기 끝날 때까지는 예 그걸로 가고요. 뭐 투 들어갈 때 이제 뭐 조금씩 뭐 바꾸시던가 직업을 바꾸시던가 바꿔보고 하시던가 경험치 포기하고. 경험치가 반토막 나거든요. 새로운 직업으로 바꾸면 바꿔서 시작하면. 아 또 다른 공격 본능이 보이네요. 아 하지 마요. 아 제가 안 했어요. 지금 거시기 한데. 아 일로 와봐요. 다들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야. 다 정리. 아 나 왜 이렇게 많어? 아 나는 많이 줄였는데 또 한 가득이네. 아니 뭐 줄여도 한 가득이고 이거. 파밍하러 가죠. 아니요 팔고 팔러 가야 돼요 또. 아니 또 팔러 가야 돼. 창고내로. 아 뭔가 많어. 자 잠깐 일로 와봐요. 어 네스케에 가가지고 늑대 가죽 하나 저 500골드거든요. 저거 다 막 팔고 오죠. 스피드 보츠. 아이고. 아, 대충 죽여요. 우와 이거 죽이라. 아까 왜 주먹이죠? 어? 주먹이라고요? 깜짝아. 어? 주먹으로 때리는 사람 없는데? 방금 바꿨어요.
아유. 아, 다 버스 다 집어먹었잖아. 자, 빨리 와봐요. 빨리 와요. 그리고 참 그 아니 그 무거운 물건 나한테 줍지 말고 여기 이제 얼마연님 있잖아. 얼마연님한테 줘. 얼마연님 인벤토리 창을 보면은 항상 텅텅 비어 있어. 힘은 19라 가지고 예, 무게는 500까지 500파운드 드는데. 예. Yeah, I'll get right on that. 지금 망골도 이상. Business has been poor.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My prices are the best. Business has been poor. 네 개다. With the iron shortage and all. 와 이거 돈 많이 주네. 그럼요. 지금 제가 다 팔았어요. The customer is always right. 돈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아 이거요? 제품을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 발더스 게이트 들어가기 전에. 대략 한 4만 골드 정도 모아놔야지 안심이 되는데 살 게 있어가지고 많이 발더스 게이트 들어가면 아마 다들 아이템 사고 싶어가지고 미칠걸요? 네로님 그거 부족하게 가요 그냥 황금 허리띠인가? 부족해야지 예. 그거 여기 있는데요 어디 있다고요? 여기 금 허리띠인가? 얼마에 지금 판 거예요 그거? 모르겠어요 여기 1680 골드라고 적혀있어요 아 잠깐만요 그럼 사지 마봐요 아직 그거 사긴 사야겠다 그거 얼마요님 줘야겠다 뭐 잠깐만 기다려봐요 사지 말고 제가 매력으로 매력 올려가지고 제가 사면 싸거든요 Yeah, I'll get right on that 여기다 팔았었구나 오케이 My prices are the best south of Waterdeep 아 여기다 팔았나구나 대립이 어디 이거 근데 언덕이 파괴자 이거는 가지고 가는데 다음 거기까지 데리베어리지도 자 이거 여기 가져 넣어놨어요 보세요 근데 그래 이거 뭐야 언덕의 파괴자? 예 business has been poor but with the iron shortage 좋다 데리베어리지 이것도 300 얼마네 이거는 팔지 마세요 top of my to do list 자 가도록 하죠 다시 다트 좀 샀어요 근데? 네? 다트 뭐 많이 필요 있나요? 뭐 칼박 장검도 쓰는데 뭐 아, 이건 왜 자꾸 나를 공격하는 느낌은 뭐지? 아 왠지 나를 아닌데? 아 드리런님 재부팅하고 오신다네요 자 여기 어제 돌다가 말았죠? 일로 와봐요 아 여기 가면은 또 막 공격하자 이럴 것 같아서 그 가기가 무서운데 공격하지 마요 지금 만나는 이제 에이 아 제가 막말을 하는데 돈 다 내놓으라고 이 자식 죽이자 죽이자 주정이 없구만 가요 그냥 가요 그냥 에이 제 생각해보니까 주는 게 없었어 뭐 아무것도 안 줘 어? 잠깐만 나 마법 3레벨짜리 마법 배웠는데 왜 아 나 우리 안 잤구나 지금 몇 시냐? 7시 뭐 저 하룻밤 자죠? 나 마법 배웠으니까 메모라이즈도 할게요 어 전화 왔다 잠깐만요 자 마이크 음량 꺼주고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고! 아 해골함정 생겼어 드디어 근데 어! 저 근데 두 번밖에 못 쓰는구나 잠깐만 해골함정이 내가 뭐였더라? K였나? 아 B였지? 아 오케이 좀 단축키로 써야지 이 자식은 뭐하는 거야 무리하게 굴 생각은 없지만 좀 불러주시겠소 정말 워터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군 잘 가셔 동굴이다 동굴고입니다 그겁니다 야야야 나 왜 가까이만 갔는데 왜 아니 나 아무지도 않을 것 같아
자, 눈먹. 아이씨. 나 뭐 한 게 없어. 거꾸로 끄셨잖아요. 근데 우리, 근데, 잠깐만, 누가 지금 에너지가 59. 피 좀 채워드릴게요. 일로 와봐요. 와, 네로님이 저한테 피를 주세요. 저 에너지 꽉 차있잖아요. 아, 꽉 찬 건 아니고 1밖에 안 달아있잖아. 원래 1 달아서도 네로님 있으시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하셨던 걸로 기억하. 안 그래요. 왜 그래 나를. 사악한 네로님. 나를 막 나쁜 놈으로 만들고 있는데 계속. 팀원한테 드래곤 브레스 쓰기는. 맞아요. 아니요. 동료를 희생해서. 아니 그 드래곤 브레스는 아 이게 그냥 쓰고 싶었어. 아, 말도 아니, 일부러 안 하시고 그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드레드넌이 들어오셨네요. 아 그 뭐야 들어온 게 아니라 이제 스카이프예요. 세 명이 있네. 오, 내 말인데요. 아, 내 말이야? 그러네. 야 던져 던져. 오케이.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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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를 던져. 아, 야, 저 곰한테 맞았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한 명이 더 합류할 거예요. 저희 풀 파티가 될 거라고요. 고수님이 오시는 거네요. 예. 아니 저분은 아예 뭐 스토리 모드를 아주 스토리 자잘한 것까지 뭐 다 꿰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졌네요. 그래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원래 스피드 부처 두 개 얻으면 그 냐냥님하고 그 다음 동글육대님이 가장 많이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녀야 되니까 위치 잡아야 되고 아니면 이제 함정 뭐 탐색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Knowledge used wisely is the most powerful of tools. 이렇게 두 명 드릴게요. 그게 가장 적당한 거 같죠? 두 명 이렇게 가지는 게 가장 효율 좋을 것 같은데. 스피드 부츠 오늘 잘하면 두 개 다 얻을 것 같은데. 그 게이트에서도요? 아 발더스 게이트에서 하나 없고요. 네. 그 가기 전에서 하나 없고. 조심해요. 몸빵은 웬만하면 예. 반대쪽으로 돌고. 아니 우리 따라가고 있는데 우리 무슨 올림픽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오케이. 고! 일로 와. 던져 던져. 일로 와. 머리 해줄게. 일로 와. 야 확실히 이동 속도 이 점이 좋은 게 피해 다니기가 정말 좋구나. 나 이 점 너무 부러워. 예. 초반에 이 점 좋은 건 정말 좋다. 자 이제. 이성 높은 거 완전 사기 캐예요. 사기 캐 이거 보니까. 이게 뭐야 이제 레벨이 낮아서 그렇지 레벨 높으면 그 뭐지 더 좋아질 거예요 바바리아는. 아니 그 저항력이 있잖아요. 하긴 뭐 팔라딘도 나중에 그 신앙의 가보 레벨 근데 20렙이나 돼가지고 좀 무대지만 20렙 되면 신앙의 가보 또 똑같은 역할을 하죠. 항상 쓰고 다닐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자 여기 다 돌았어요. 여기 동굴 있지 않았나 근데? 여기 동굴 하나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 여긴 없지 않나요? 없었나? 그냥 내 착각인가? 가죠. 자 오른쪽으로 가죠. 캘리콘 You must gather your party before venturing forth. 어? 어? 응? 캘리콘은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잠깐만 이쪽에서 가보죠. 베레고스트 남쪽에서 한번 가보죠. 아 여기도 안 돌았네? 자 오른쪽으로 가봐요. 오른쪽 잠시만. 얘 누구야? 엄마한테 불만을 품고 있는 꼬망인데?
여기 한번 밝혀보고 캘리콘은 이쪽으로 가는 건가? 기억이 안 나지? 아니 캘리콘은 어떻게 가는 거야? 어디서 가는 건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얼케스터에서 오른쪽 아니었어요? 어디요? 얼케스터에서 오른 아, 얼케스터에서 오른쪽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 그러면 이쪽 여기 여기 좀 돌아보고 가자. 여기도 길만 따라갔었구나. 그러고 보면 네스카 가는 길 있잖아요. 네스카 가는 길 거기 다 안 돌아본 것 같아. 여기 아래 부분도 생각해 보니까 그죠? 야 근데 바바리안의 피통이 정말 크긴 크구나. 레벨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우와 피통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 우와 왜요 왜요? 또 튕겼어요. 누구야? 어 나양님 튕겼네. 잠시만요 다들 어여 들어오세요. 아우 불편해. 고 잠깐만 그럼 나양님은 그 또 허가 또 따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아니네 다 되겠네. Way ahead of you, boss. 아니 나양님 없는데 아 기벌링이구나. 기벌링이야 뭐 대략 대충 대충 상대하자. 오 석화로부터 보 회전 스크롤 두 개. 석화로부터 보 두 개. 좋아요. 바실리스크 밭에서 아주 유용하게 쓸 것 같이 쓰죠. 지금 두 장 있는 것 같은데. 석화로부터 보 두 장 있죠. 두 장이면 예 얼마 뭐야 둘레님하고 얼마요님 두 명 이렇게 써드리면 되겠네. 거의 다 그림에 가서 아, 와 왜 이러지. 또 튀겼어요? 네. 아 그러네. 어 다시 들어오세요. 네 연결이 안 된다고요? 아 드레드너님 들어간 다음에 들어갈게요. 아 드레드너님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드레드너님 들어오고 나서 나연님 마지막에 들어오면 돼요. 자 일단 저장하고요. 야양님이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 자 드레드너님 들어왔어요. 들어오세요. 야양님. 근데 왜 그러는 거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됐다. 자 야양님 들어오셨고요. 정말 이상해요. 네 나양님이 모든 컴퓨터와 싸우는 것 같아. 붙어봐 이러면서 호전적이야 컴퓨터가 너무. 우가우가 아우 멀티클래스네요? 야 장난 아닌데? 드레노님 혼자 다 쓸고 다니겠는데? 야 자 준비해 주시고요. 아 근데 왜 우가우가라고 했어? 드레드넛이라고 하지. 우가우가는 뭐야? 아 이름 다시 바꿔요.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다시 바꿔 이름. 스카이프 초대 달라는데. 아 스카이프. 제가 했어요. 어 드려는데. 자. 자 드레드넛님. 드레드넛님. 연결됐나요? 드레드너님? 계신가요? 예, 들리세요? 예, 들리네요. 자, 됐어요. 일단... 자, 아, 우가우가가 뭐야. 저거 바꿔요. 아, 이거. 드레드넛으로 다시 바꿔. 생긴 거에 맞게. 우가우가도 재밌긴 하지만 내가 헷갈려. 아 내가 가끔씩 이렇게 캐릭터 창을 보고 이름을 확인하거든요 한 번씩.
순간순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면... 목소리 듣고 못 외우셨어요? 목소리 듣고 몰라요. 저 알겠는데요. 아 역시 때론. 저 알겠는데요. 아 그래요? 들레이느님은 귀, 그러니까 청각이 되게 발달하셨구나. 대론님이 특별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평범함을 싫어하시는 드레드너님. 자, 추가 인원이 나왔습니다. 드레드너님, 우리에게도 이제 클레릭이 있다. 뭐 어디 있지? 아, 내 옆에 생겼구나. 잠깐만. 내 아이템 다 어디 갔지? 아이템 뭐뭐 했는데요? 아니, 기본적인 거 사왔거든요. 아 그래요?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혹시 그 저기 워해머 없어요?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다시 빼봐요. 아니 빼는 게 아니라 잠깐만요. 이걸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되나? 아, 캐릭터 삭제했다 다시 불러오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런가? 다시 삭제했다 불러와야죠. 한 번만 다시. 네. 아 물품도 다 없애가지고 그냥 경험치랑 그것만 불러오게끔. 레버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아니겠죠? 예? 사기 템 들고 있으실 것 같고. 아, 뭐 그냥 기본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그냥 플레이트에 그냥 플레이 정도. 기본적인 마법 무기요? 기본적인 마법 무기, 마법 무기는 그냥 플러스 1 정도겠지. 아, 왜 이름이 안 써지지? 아, 그 가끔 그럴 때 있어요.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쓰면 되던데. 승인. 자, 아이템 구경 좀 해볼까요? 저도 아이템 보고 싶어요. 자, 모두 다 구경. 모두 다 구경. 야 정말 기본적이네. 전투망치에 네. 철평가 뭐 이거 전투망치 혹시 그거 없나요? 그거 팔아버렸는데 참. 아 사주세요. 다시 사줘. 그거 어디다 팔았지? 그거 거기다 판 것 같은데? 썬더해머에 팔지 않았을까요? 썬더해머에다가 팔았던 것 같은데? 야 여기만 다 돌고요 일단. 이거 뭐 다 거의 다 돌았네. 어디 누구야? 오우거 오우거가 있다는데? 야 근데 확실히 이동속도가 이전 빠르니까 남보다 항상 앞으로 먼저 나가. 그래놓고서 먼저 맞고 먼저 막 달려와 다시. 아 그나저나 PS4님이랑 드레드더님이랑 색이 같아서 헷갈려요. 아 색이 같아요? 그럼 바꿀게. 색은 금방 바꿀 수 있어요. 새누리당 색깔로. 색은 어떻게 바꿔요? 인벤토리 창에 있어요. 네, 여기 있죠. 제 화면 보시면. 네. 여기 두 개. 이걸 바꾸면 돼요, 이렇게. 금방 바꾸는 거예요,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아, 됐다. 왜요? 여기... 색을 바꾸지 마요. 황금기사잖아. 아니, 옷이 녹색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이거 황금의 기사잖아. 딱 보면 황금색 보면은 그냥 들레이느님인데. 아 들레니님하고 드레드너님하고 참 헷갈려. 맞아요. 저도 저 부르시는 것 같아요. 뭐. 자 밑으로 아 일단 베레고스로 다시 올라가도록 저기, 하죠. 저기 동굴 하나 들어가봐요. 어 동굴 있어요? 네. 어디요? 어 저기 여, 동굴이 있네. 저 멀리 있는데요. 좀 뭐 잠깐 일단 해놓고. 박쥐밖에 없어요. 없어요? 예. 먹을 거는요? 돌하고 물약 하고 있어요. 아 물약이요? 오케이 됐어요. 고 잠깐만 클레릭이 오레벨이면은 3클래스까지 쓰는 건가? 예 아니 언데드 그걸 메모라이즈 해오려다가 하도 많이 다치시길래 다 회복 주문으로 해왔어요.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우리 파티의 그 성향을 이미 알아보셨구나. 저 튕겼어요. 아, 나량님이요? 어디 오세요? 오늘도 베스 속으로. 아우, 피에스터님은 어지간히 해갖고는 피가 차지도 않네.
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이고, 튕겼다. 누구요? 저요. 빨리 들어오세요. 아, 이거 괜히 저 때문에 또. 누구요? 저 들어와서 맞죠. 계속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예, 저 원래 튕겼어요. 나야님은 엊그제부터 그랬어요. 괜찮아. 아, 멀티게임 하면서 이런 걸 감수 안 하고 할 생각 했으면은 하지 말아야죠. 이런 것도 하나의 재미인데. 그 뭐지, 네로님하고 늑대님 빼고는 다 튕기는 것 같아요, 한두 번씩. 아, 늑대님은 되게 안 튕겨요. 어제는 근데 전부 다 튕겼잖아요. 아, 맞다. 어제는 한 번. 한 번 딱 봤는데 튕겼다고 해서 딱 봤는데 나밖에 없어. 다 튕기고. 어떻게 된 건지 몰라도. 혹시 나양 때문에 또 얼마 전에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럼 저도 같이 튕겨야 되지. 얼마 전에 지금 들어오시다가 멈췄죠? 네. 그죠? 멈췄어. 예, 네, 다시 끄고 다시 끄고 다시 들어오세요. 더 나가 있어요. 나양님은 호전적인 컴퓨터라 되게 컴퓨터가 되게 호전적이에요. 모든 컴퓨터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어제 보니까 NPC도 그 아라콘 문화 쪽에는 보면 이제 마지막에 입구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게 있더라고요. 좀 예절이래요. 그거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들어와야지 좀 마음에 놀이나 봐. 자, 나영님 어서 들어오세요. 네, 컴퓨터가 말씀하시면 네로님하고 동굴님하고 그러면 높은 빨리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 본능. 아, 이거 참. 야, 근데 여섯 명 풀 파티로 하게 될 줄이야. 괜찮네요. 아, 정말 클레릭이 정말 없었는데 다행이다. 이제 돈 나가는 게 엄청 줄겠구나. 아, 이거 메모라이즈 엄청 후달릴 텐데. Yeah, I'll get right on.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그 뭐지? 그 있다는 것만 해도 어디야? 잠깐만. 일단 베레고스 가서 망치 그 썬더 그 거시기. 그거 썬더 해머에다 팔았죠? 그거 들레인님이 팔지 않았어요? 없으면 뭐 그냥 플러스 1이라도 있으면 돼요. KKNDDN님 어서 오세요. 이상하다. 왜요? 튕겼네. 다들이요? 다들이요? 튕겼어요. 나만 안 튕기면 돼. 아, 튕김. 난 안 튕겼는데. 잠깐만. 동글룩대님하고 들려있는님하고 나나양님 튕겼네요. 자, 동글룩대님 들어오세요. 다음에 들려있는님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오시고요. 네. 동글룩대님 들어오셨고요. 들려있는님. 들어왔어요. 자, 들어오셨고요. 나야님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들어오나? 되는구나. 꺼. 왜 헤리야, 보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I can make whatever you wish for a wee little bit more than me competition. 거기 있나요? 있으면 마, 그 한번 프렌즈 쓰고 사면 될까? 여기 없는 거 같은데요? 그래요? 없어요? I can make whatever you wish. 거 없으면 저기야. 네시켈이야. 거기 없으면 네시켈이야. I can make whatever you wish for a wee little bit more than me competition. 네, 허가는 다 해놨나? 오케이. 아니 왜 그래? 둘레인까지 이제는. 살을 뻗는. 찾았어요? 아니요. 아, 그냥 똑같구나. 그냥 있는 척 해본 거예요? 아니요. 찾아보죠. 그냥 플러스 2짜리게 하나 있고. 아, 그리고 황금망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플러스 2짜리라도 괜찮은데 상관은 없어요. 아니 제 건. 아. 자. 근데 이게 뭐 없으면 가요.
내가 매력이 바닥이구나. 매력이 바닥이라고요? 근데 매력 갖고 뭐해요 클레릭이? 할 건 없죠. 턴언데드는 3RD부터 매력 포인트 뭐야 그걸로 되지 않나? DC에? 추가되지 않나? 서드에서 이 서드에서 그것도 아마 지혜 영향 받을거예요? 턴언데드도요? 예. 네. 아 그래요? 그럼 매력은 뭐야? 매력은 소설업 쪽에 중요하죠. 쓸모가 없네. 그 소설어가 매력이 진짜 중요하죠. 예, 중요하긴 한데 2에서는 마법사가 망했어요. 서드에선 진짜 아인데 2도 해보시면은 그냥 소설어 혼자 다 그냥 무쌍을 찍고 다니니까.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지금 왔어요? 네. 아, 다 왔구나. 내시켈 한번 가보려고. 내시켈 갔다가 없으면 예. 뭐 거기 그냥 플러스, 포기해야죠. 예, 뭐. 플러스 1짜리나 뭐. 그렇죠. 자 가서 확인 한번 해보죠. 근데 이거 여기 잠깐 내가 아까 확인하면서 본 거 같기도 한데. 야 정말 빠르긴 빠르다. 확실히 이동 속도가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난다. Top of my to-do list. Business has been poor, but with the iron shortage and all.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잠깐만 제가 살게요. 제가 프렌즈 쓰고요. 어 프렌즈가 두 개가 됐네. 자 드렸어요. 어 감사합니다. 아 돈을 아껴야 되니 네로님에게 부탁 좀. 왜 근데 그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 난다는 걸 알 거예요. 나 매력 25야 프렌즈 쓰면. 매력 만땅이에요 만땅. 거기에다 영웅적이잖아 지금. 예 사람을 안 죽여서 사람을 누구 이제 안 죽여서. 네로님. 예? 이것 좀 사주세요. 뭐 뭘요? 헬바의 지진박힌 가죽잡. 가죽가보시. 뭐에 가죽가보시요? 헬바요. 하이바요? 헬바. 헬바의 가죽가보시는 뭐 뭔데요? 아 방어도가 오길래. 아 방어도 때문에? 네. 잠깐 뭐 어디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제가 매력 쓴 상태라서 아 이제 따로 책정해 드려나? 기본 매력도 저보다 높지 않나? 자 한번 보죠. Yeah, I'll get right on that. 내가 물건 사는 사람으로 이제 탈바꿈했는데? 창고 겸. 창고 겸. 아 이거 이거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거야. 아 서로 좀 그 서로 인벤토리 좀 보고. 저거 안 좋아요. Have you come to welcome me back into your? 안 좋대요. 라사드님 지금 뽑아던 좋은 거 같아. Yeah, I'll get right on. 나중에 플레이트 많이 나올 텐데 그거 입으시면 될 것 같아. 아처가 그걸 못 입죠. 금속 갑옷을. 아, 전 아처가. 저거 입으면 은신 안 돼요. 어 정말요? 예. 정말요. 자, 가자 얼마였니? 조금만 더 위로 올라와요. 황금망치다. 어 누구 안 왔나? 얼마였니 아닌가? 아시디나가 원에서는 옛날에는 제일 좋은 무기였어요 이게. 이거보다 그게, 좋은 게 없었어요. 이게 그 전기 데미지가 거의 뭐 이게 명중할 때 그 둔기류 암호 보너스 갖고 있는 갑옷이 후반에 거의 안 나와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칼로 때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세요. 특히나 금속 갑옷은 배기가 엄청 그거잖아. 예, 다 금속 갑옷 입고 나오니까 그냥 다 부시는 거죠, 그냥. 그래서 분기가 끝까지 그래서 좋은 거야, 끝까지. 게다가 힘 보너스를 가장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둔기죠. 최고 힘 보너스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야, 이제 우리 안전해요. 저희 세 명 안전해요. 저희 안전해요. 야, where ahead of you, boss? 다이아몬드라도 안 나오나? 아이씨. 얘들한테 다이아몬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다 뒤졌네. 엄청 빨리 뒤진 거야. 어우. 와우. 디아블로 2 할 때 생각나네. 근데 디아블로 그거는 난 버스 타본 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 멀티 방 이렇게 방 한 6명 만들어 갖고 이제 디아블로를 잡잖아요. 예. 템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딱 잡는 순간 샥 하는 소리가 나면서. 아 그래요? 저는 그 친구가 디아블로 2를 맨날 뭐 게임방에 가면은 나는 그 막 다른 거 막 하고 있거든요. 맨날 네. 걔는 앉아가지고 디아블로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를 자꾸 꼬시는 거야. 디아블로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디아블로도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재밌지. 이렇게 버스 타면 재미가 없죠. 예, 그 했는데 날 내가 뭐야 뭐 이것저것 걔랑 한 몇 번 뭐야 게임방을 자주 가던 때라 몇 번 같이 다니다 보니까 캐릭터 만렙 자리가 3개 정도가 생겼어요. 근데 그럼. 나는 별로 할 줄을 몰라. 그냥 이제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 혼자 따로 뭐야 혼자 놀고 있고 레벨 좀 낮은 데서 뭐야 스킬 같은 것도 좀 써보라고 하면서 이제 레벨 다 높이고 레벨 낮은 데서 나 혼자 놀고 있고 걔는 높은 데서 자기 혼자 놀고 있고 그렇게 되던데? 얘 처음부터 같이 해야 돼요? 하려면 원래 버스 태워줘. 얘 누구야? 아유 야 막 아유 아니 니 숨 넘어가겠다 야 아유 뭐야 이거 너무 길다. 어 이렇게 말이 많아. 자 말 싫어하시는 분 있어요 드레드너님. 저분은 게임하면서 애들이 말 거는 거 자체를 싫어가지고 투명 안으로 그냥 모든 걸 넘기시는 분이라. 저희 선택지 외우고 다녔었어요 진짜. 예. 선택지뿐만 아니라 어디에 뭐 있는지도 지금 다 외우잖아요. 2는 함정 위치도 다르고 그렇더라고요. 또. 아 함정 위치가 좀 달라요? 아예 달라진 게 아니라 추가가 돼갖고. 아 저 죽여야 되는데. 자 죽여 죽여. 두 마리밖에 안 돼요. 얼마였는데 뭐예요? 왜 도망가? 제가 힐해드릴게요. 얼마였님은 뭐야 거짓 아유 뭐야. 야, 저 타투도 정말 화려하다. 얀, 어디 가셨지? 저 밑에. 그쵸요? 저기 혼자서 뭐였지? 왜 독에 걸리셔가지고. 밑에서. 아니, 해독도 했어요? 아, 해독도 메모라이즈를 했었네? 예. 네. 총체적으로 아주 그런 쪽에는 그냥 계속. 아, 회복 쪽으로만 그냥 메모라이즈를.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 방송 보면서. 아. 답답하셨겠다 되게 방송 보면서. 아니 답답하다기보다 물자가 모자라죠 이렇게 여럿이 하면. 그나저나 언제 플리피님은 언제 보라돌이가 되실 거예요? 잠깐만 그러네? 늑대님 보라돌이 네 노란색이 됐네? 네? 그 텔레토비가 되어버렸네? 아 하프크가 이뻐서. 아 잠깐 여기 동굴 아니구나 저기 내 가져 다른 대로. 자 여기도 완료. 여기 다 봤잖아요.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잠 여기도 다 보고 여기 아 이거 다 봤나 여기요? 여기 다 봤나? 자 캘커 뭐 캘커타 거기 가죠. 거기서 아 거기 좀 어려운데. 걸리캔이요? 걸리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더라. 오른쪽으로 가죠 바로. 아 따라가게. 아 따라가게 하지마. 그냥 저 끝에다가 한번 눌러보면 되는 거 가지고 맨날 나를 따라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던 적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항상 누군가 따라오고 있고 누군가 날 때리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 날 노리고 있어. 아니 내 저 망치자는 거. 여기다. 여기서 오른쪽이구나. 파이어라인에서 위로 가도 나오긴 하는데. 아 근데 아까 저번에 파이어라인에서 위로 갔던 거 같은데 왜 안 나왔지? 우리 오른쪽으로 갔었나? 그건 기억이 안 나네. 자 여기 원래대로라면 포션통이 여기 있었는데 없겠지 여긴. 그 포션통을 팔더라고요 아예.
저희 포션 담당이 누구였더라? 동굴등 때님 아니었나? 네, 포션통 제가 갖고 있어요. 그죠. 동굴등 때님을 왜 줬냐면 동굴등 때님이 포션을 잘 쓰시는 것 같아. 나는 가지고 있으면 안 쓰거든요. I wish I had my old tobacco pipe. 아마 아실 드레더님 아실 거예요. 네, 아 방송에서 너무 안 쓰셔가지고. 네, 저는 갖고 있으면 안 쓰는데 여기 막 여기 돌아다녀도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여기 퀘스트가 어디 있었더라? 그 걔 거기를 가야 되는데. 아 맞다, 포션통 있던 걔네 집이었지. 잠깐만, 자꾸 누가 날 따라오는데 저분들 지금 날 따라가게 하는 건가? 자, 절로 가보죠. 말을 걸어서 퀘스트를 받죠. 이게 유령 가보고 사람만 있으면 되죠 이제. 아 얘구나. 드레드우가. 아 이미 들어가셨네. 고 이쪽이에요. 이쪽. 아 이미 죽었구나. 아 여기 저분들 일단 죽여놨으니까 저는 올라갈게요. 아, 거기에서 발견해서 들어가요. 여기 근데 아 다 부셔야 되겠다. 자 이리로 들어가요. 어 뭐야 그렇죠? 뭐야 함정인가? 어? 어디로 간 거예요? 저 밖에 가. 저 갑자기 이동됐는데. 그러니까? 어? 함정이었나 봐요. 함정이 밖으로 이동된 함정이야? Top of my to-do list. 자 여기 할 일이 많아요 동굴늑대님. 잠깐만. 어? 너무 세네? 뭘 상대했는데 세다는 거예요? 뭐가 자꾸 나 들어오네? 코볼트 네 마리요. 오! 석화 세 장째예요 이제.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건 어떡하지? 북방의 역사 레이징의 역사. 역사를 책을 나한테 왜 다 주는 거지? 아니 내가 마법사긴 한데 아 저거 아니고. 어 안 열려. 동굴님이 있어야 돼요. 동굴님 지금 다 타고 있을걸? 아니 아니 소를 죽어. 근데 밖에서 또 살상을 하고 있어요. 고기도 안 나오는데. 아 여기 파츠 모여 나가지고. 어 잠깐만. 아 거기? 거기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대전투가 있을 거니까. 혹시 그 공포제거 하나는 메모라이즈 했어요? 아니요 공포제거도 안 했는데. 아 공포제거도 안 했어요? 아 해놨어요. 하나 참 하나 해놨어. 어 다행이다. 하나 메모라이즈 되어있으면. 자 다들 어딨나? 자 내려오세요. 네, 루님이 정리하세요. 아 근데 이 좁은 데서 하나 둘 셋. 어 다 들어오셨네.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갑니다. 일단 공포정 한번 예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아 이 공포 때문에 아주 그냥 죽을 뻔봤어 우리 다. 공학이 제일. 아 그 뭐야 축제 카니발 거기서 그것도 몇 번을 정말 보자꾸는 싸울 그래 어 야, 싸우자. 뭐야 뭐야 이 소새끼 이 오거예요. 어 잠깐. 오! 발정? 어! 타임샷 쓰셨네? 타임샷 썼는데 못 움직여. 타임샷 썼는데 못 움직여. 아우 좀 움직여주세요. 저 가져오고. 아, 야 에이 뭐 허접하네. 제일 어렵게 잡았는데 나? 아, 뭐 그렇게 아니 먼저 가지 마요. 아니 저 죽는다 저거. 갇혔어. 아유, 야, 뭐 어떻게? 아유, 나도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아이고. 난리가 났어. 나 혼자만 난리 난 건가? 아우. 오케이. Let's give them a right. 아 여기 땅이 아니라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면 어렵죠. 아 여기 아래쪽이요? 아래쪽에서부터 올라오면은 코볼트를 다 잡고 오니까 파이어와인 거기 다 빠진 상태거든요. 그 파이어는 다리 쪽에서 오는 게 거기죠? 예. 그죠? 원래 이렇게 내려가서 잡으면 뭐 여기 근데 내가 알기로 함정이 겁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들 그렇게 마음대로 쭉쭉쭉 가시다가 그냥 함정 맞고 비명사하는 수가 있어요. 분들이 다 제거해 주시겠지. 동굴님이?
아, 동물님 회원이네요. 예, 페스포님. 이렇게 안 맞아? 갑자기 내가 부럽지 않아요?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 내가 한 방에 죽였잖아. 화살, 불 화살. 요건 다 죽어야 돼. 나 한 번씩 인벤토리를 확인해 줘야 돼. 뭐가 들어와 있을지 모르겠다. 던져! 어, 클라우드 킬이다. 어, 겁나게 뭔가 많이 들어온다. 드레이맨님 너무 이제 클레리스 나왔다고 너무 들이대시는 거 아니야? 치유 주문 다 썼는데? 잠깐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드레이맨님이 전기 저항이 엄청 높구나. 아까 분명히 라이트헤너를 겁나게 맞아 제꼈는데 에너지가 별로 안 달더라고요. 알고서 맞은 거예요. 저항 때문에.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겁나게 맞아 제꼈는데. 어휴. 이거 좀 다 이 적당히. 오, 나 몰라. 한 명 발동했어. 이거 봐. 이렇게 가다가 한 명 다 발동하고 막. 그래요. 한 명을 몸으로 때우면 어떻게 다들. 도둑 있는 이유가 없잖아. 아 저거 봐. 아 저거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조심해요. 지금 치료 마법도 없구만. 여기서 나가서 쉬어야 되는데. 나는 왠지 묻어가는 느낌이다 이제. 좁은 데 들어오니까 마법사가 별로 다들 앞으로 가가지고. 아니 이거 치유 주문을 더 메모라이즈 해야 되겠는데? 준비 좀 해놔야 네. 되겠는데요? 잭슨님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저희를 예. 과수평가 하셨군요. 몸으로 때우셨어. 아, 나 미쳐 진짜. 아, 그걸 또 팔. 아, 나 진짜. 진짜 맘대로 막 달릴래요? 가만히 있었어요. 나중에 사원에서 살려주세요. 아이템부터 좀 챙겨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템 챙겨야죠. 저 좀 많을 텐데. 아, 뭐야. 이 챙겼나? 아, 잠깐만, 식별. 아, 식별 배워야 되나? 배워야 될 것 같은데, 식별을. 화살이요? 식별, 아, 무슨 화살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풀을 가면은, 화살을 갖고 있었어요? 전부 다 화살이요, 전. 아, 화살 버려요, 일반 화살은. 버려. 가지고 가지 마. 일반 화살은 두무대기만 넣어갖고 갈게요, 이거. 난양도 죽었네? 네, 가만히 서 있다가 라이트님 죽었어. 아, 이게 그러니까 앞에는 도둑이 가야 돼. 근데 그래서 스피드 부스를 도둑한테 주려고 하는 거야. 뚫은 데 있으면 사람들 막 가려고 하니까 앞에 먼저 앞으로 가시라고. 워해머 벌써 깨졌는데. 근데 피가 없네. 아, 일단 나가서 살려드리고 오죠. 다시. 여기 나가는 길 여기 아닌가? 어, 여기 아니네. 잘 그렇게 네로님이 죽습니다. 아, 나 나가는 길 어디더라? 반대로 돌아가야.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바로 앞에 신전 있죠? 맞네. 신전 바로 가서 가도록 하죠. 이게 가끔 함정이 안 밟힐 때가 있어갖고 지금도 돌아가면서 불안불안해요 지금. 아, 가다가 턱도 안 밟아놓은 것도 밟고. 아, 저거 있어. 나 밟을 뻔했어. 아, 다행이다. 나비. 이 함정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 가면 안 된다니까. 특히나 라이트닝 함정은 그냥 예, 잘못 걸면 그냥 죽죠. 넓은데 괜찮은데 여기선 걸리면 무조건 그냥. 예, 라이트닝은 특히야. 함정 중에 라이트닝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 제 저항력이 없으면 속박이 제일 쉽고. 속박은 싫어. 기다려야 되잖아. 멍하니. 자, 일단 살려드려야 되니까. 살리는 것도 명성. 아, 뭐야 이거. 다들 어떻게 글로가 그거 글로가 어떻게 됐어? 어디서 나오지? 저로 가지? 뭔가 버그 같은데요 그거?
아까는 함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 일단 살려드릴게요. Who's this then? More intrepid fools on the road to a beating. 와 600골드. 아 레벨 따라서 이게 다르죠 참. Who's this then? More intrepid fools on the road to a. 치료하지 말고요. 그냥 나와요 그냥. 치료하지 말고. 치료는 아마 해주실 거예요. If ye must adventure, take ye no stupid risks. I don't need the extra work. Where ahead of ya, boss? 아우. 아 위로 와 위로 위로 와 위로 위로. 어 잠시만요. 생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아 혹시나 또 만나면은 여기 여관 없지 참. 걸치마을 여관이 없죠. 안전하게 유식해야 되는데. 자 이리 와요.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자. 아 저런 모닥불에 캠프파이어 한번 해보고 싶다. 아 건강이 20 상태로 자니까 완전. 아이템을 다시 드릴게요. 아 아이템 다 배분하고 있어. 짜장형님 맞죠 저기 아처가. 네. 대부분 화살이었던 거. 자 정리하면서 보석은 저한테 주고요. 쓸데 없는 보석. 잠깐만 근데 힘이 적은 사람이 있나? 힘이 거의 다 18일 것 같은데? 19. 아 우가님. 아 뭐야 드레드님 우가래 또. 이거 헷갈리잖아. 우가님. 드레드 언님. 우가님. 드레드 언님 그 건강책을 드레드너님 줬어도 되는데 식구면은. 아니 상관없어요. 저 신성한 강림 쓰면 되니까. 이게 20에 20부터 그게 자동 회복이 붙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 써놓고 휴식을 해갖고 힘을 아, 같이 써요 저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저는 의도하고 쓴 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야 정말 좋은 팁이다. 아 근데 이렇게 실을 쏟아 부었어. 이거 어떻게 났죠? 나 줄서. 아, 나도 힐 하나 있지 자. 나도 힐이 하나 있어요. 아, 한 번 더 쉬어요. 아 이거 그걸로 해놓자. 이제 클레르 있으니까 휴식할 때까지 아니 뭐 치유될 때까지 휴식. 아 그거 해놔야겠다. 자 쉴게요. 아, 내가 항상 보는 거지만, 이거 정말 잘 이거 해놓은 것 같아. 차라리. 횃불 같은 거 보는 게 훨씬 낫다. 동영상도 그렇고. 다 됐네? 예, 다 됐죠. 그래서 1일 신고로 되잖아요, 8시간이면. 예, 24시간 쉬었어요, 그 대신. 자동으로 치유해주는 대신. 다시 내려가죠. 이번에는, 예. 아, 스피드부츠 얻으면 동굴림부터 줘야겠어. 천천히 갈게요 이제. Where ahead of you, boss? 이제 앞으로 가가지고 좀 하라고. Yeah, 원래 저는 레인저를 저 혼자 할 때는 레인저를 함정 탐지기로 썼거든요. 아시죠? 드레드너님은? 네. 네. 레인저를 함정 탐지기로 썼어요. 아 함정 탐지를 메모라이즈를 할걸 그러고 보니까. Yeah, I'll get right on that. 자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까지는 되셨지? 없죠 함정이? 나 왜 이렇게 못 가냐? 아 또 생 또 나왔어 또 나왔어. 어 뒤로 야. 뭐 어디 도망가? 힐러가 있으니까 참 좋다. 쟤네들한테는 슬립봉이 최고인데. 지금 쓸 여력이 여력이 없네요 진짜. 예, 예. 아 그냥 저는 걸어가기만 하면 앞에가 다 정리돼 있어. 나는 그냥 걸어가기만 하고 있어요. 오오야오 얼마나 뒤로 비겨 뒤로 비겨 뒤로 빼 뒤로 빼. 뒤에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저건 뭐 한 마리 있는 게 뭐. 자
네, 가세요. 가세요, 가세요. 고! 좋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함정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네, 동굴님이. 늑대님이 앞으로 가시죠. 와. 다들 터져, 그냥 이제. 아, 소리가 아주 좋아. 아, 내가. 아, 그 투명한 스크롤이 있나? 아, 이게 좀 바뀐 게, 패밀리어가 3m 투명화가 없어요. 나 있을 줄 알고 페어리 드래곤 했는데. 이게 아마 2대야 생길 것 같은데. 2에서 확인을 안 해봤는데. 허상분신밖에 없어. 다들, 다들. 오, 조사탈. 어, 저 왜? 저 왜 뒤집고. 아, 이게 투명화 포션이 있어야지 안전하게 그 함정을 정리하는데. 투명화 포션 지금 야냥이나 막 갖고 있어. 아, 하나 있는 걸로 안다. 갑옷을 찾아가라고? 뭐야? 어우, 쟤다, 쟤다! 쟤 좀 강하지 않나? 야, 역시. 언데드 칼이잖아, 언데드 칼. 이럴 때 쓰라고선 언데드 칼이에요. 어, 쟤 갑옷 얻었어요, 지금? 네, 먹었어요. 오케이. 근데 그거 검 얻어서 팔죠. 500골든가 할 텐데. 검을 얻어서 팔던거야? 예, 뱀파이어 검. 그 이스터 에그는 안 사라진 거 안 사라졌을 것 같은데. Let's give them a right crash. 어, 이거 좋다. 이쯤에 합정이 있었어. 네, 걸로 가세요 먼저. 이게 왜 이렇게 좁고 복잡하냐 여기. 이동하기 참 불편하네. 이게 그나마 한 명씩 움직이니까 나은 거야. 아니 오, 왜? 오, 왜? 오, 왜? 오,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아우 나 진짜. 어, 가지마세요 가지마세요. 플레드님 거기 함정. 여기 우선 여기 저 없이 클리어하고 이따가 살려주세요. 아이 그 오, 어 바로 앞에 있었네. 바로 그 위에 있었네. 짐은 제가 챙겨둘게요. 무게가 그 될만한 게 그 짐꾼 두 명이나 있구나. 힘이 19니까. 아, 힘 19면은 짐꾼이지. 뭔가 어감 이상해. 짐꾼. 짐 막 어깨만큼 실어놓고 검 들고 싸우고. 노예전, 노예. 야, 그, 어이, 뭐야, 이거. 뭐, 뭐 오냐. 죽을라고. 내가 이, 인피니티 메모라이징을 갖고 있어가지고, 10번을 쓸 수 있다고. 이게 인피니티 메모라이징을 발더스 게이트 들어가자마자 하나 더 얻으면, 20번이죠. 그때부터, 예, 전투에서 마법 미사일을 그냥, 슬링 던지지, 아니, 다트 던지지 있을 거야. 아이고. 12번이 끝 아니에요? 12번이요? 예. 네.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거 또 그렇게 패치가 됐나? 아, 그러면 안 되는데? 나 그거 믿고서 지금. 상관이 없죠. 에이, 그것까지 패치 안 됐겠죠. 12번이면 인피니티 메모라이징 하나만 있어도 특수 마법사 걔네들은 된다는 건데. 1레벨 6개 나오니까. 스페이저. 어, 얘 저 마법권 만드는데. 오. 에이 몰라. 에이 가야. 됐어. 아, 돌려줬네. 아니, 경험치가 더 좋죠. 예. 됐어. 잠깐. 여기도 있지 않나? 올캐스터는 이런 것 때문에 아예 오질 않아가지고. 아, 여기는? 예, 안 와요, 여기는. 예, 안 가는 데 되게 많잖아요, 들은. 예. 알맹이만 쏙 빼먹고 가잖아, 다. 그게 인세인에서 습관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다른 데 가면 그냥 죽으니까. 저는 막 그 플레이 스타일 다 찾아보고,
다음에 뭔가 막히는 데가 있으면 공략법 전략을 조금이라도 더 막 세워가지고 어떻게든 막 하려고. 예, 제가 그렇게 하다가 인세인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습관이 바뀌었어요. 아, 포기했구나. 예, 그러니까 인세인을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보다 뭐 늑대를 만났는데 내가 피가 30이다. 피가 30이면 해볼만 하지 하고 붙으면 한 대 맞고. 오! 아유, 아프다. 아, 이 초록대도 올려야 되나 이거. 대박 대박. 이거 이제 회복 주문도 없는데. 늑대가 최대로 주는 피해가 8이거든요? 예. 10인가? 거기 두 배. 16이고 그게 인세인이면 32로 들어와요. 두 배, 두 배, 네 배가 들어가요? 예, 크리로 맞으면 원래 두 배잖아요. 아, 크리로? 예. 크리로 네 배.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초반에 마법사로 시작하면. 근데 그 마법사로 하면 마법사 솔플했을 때 피하게 돼가지고. 아, 근데 마법사 솔플했을 때 내가 말을 아이고 그 마법사 솔플했을 때 맞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이 크지 않나? 예, 특히 인세인 가면 진짜 심해요. 인세인이 뭐예요? 최고 난이도. 난이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걸 최고 난이도로 하면은 피가 오! 오! 예병.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예,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저 여기서 우리 이리 와요, 다 이리 와. 아, 근데 앞에 적이 있어가지고 또 그게 또 안 되겠네. 이 지금 선두에 제가 나서야 될 것 같긴 한데. 함정 탐지로. 그러자니, 아니 함정 탐지가 지금 없어. 아, 다음 메모라이즈 할 때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못 맞추냐. 이 레벨에 마땅히 그게 할 게 없죠. 신성한 힘하고 홀드퍼슨 사일런스 그냥 지워야겠어요. 홀드퍼슨 쓸 일이 없네. 그냥 함정 탐지를 하나 정도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예. 근데 지금 경험치를 못 드셔서 살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제 그거 지금 다 돌아가지고 다 돌았어요 그냥 지금. 그냥 가요. 뭐 경험치 못 먹어도 되지 뭐. 빠른 진행. 아, 저는 빠른 진행을 원하지 않아요. 예. 천천히 재밌는 진행을 원하지. Top of my to-do. 자, 가서 빨리 살리도록 하죠. 오! 오. 와, 저건 정말 운이 없다. 크림 맞은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요. 아, 여기 왜 이렇게 진행을 아니, 나나나님은 가다가 있으면 귀찮은 듯이 한 방을 날려. 그럼 다 죽어. 아예 귀찮아 이러면서. 잠깐만 이거 일단 저도 이거 가져갈게요. 저는 헷갈리니까 일단. 잠깐만. 화살 보통 화살 나 또 저 저는 일단 또 있어요 여기. 내가 늦게 하나 보지. 여기서 거기로 가자. 사원. 사원 쪽으로 가자. 이거 한 번에 다 드는 키 같은 건 없어. 그게 2에서 그 자동 오토 루트인가? 그 있던 거 같은데. 아. 됐나요? 아, 못 들어요? 하나 남았어요. 뭔데요, 그 거미? 괜찮아. 뭐 다른 사람들한테 넘겨 보세요, 한번.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가도록 하죠. 42파운드. 아, 나도 많이 이것저것 먹었네. 이거 확인을 한번. 저 화살은 몇 정도 돼야 되지? 이쪽으로 못 가네? 어? 위로밖에 못 가네? 아이오 와인. 자, 이게 그 스페셜 라이제이션인가 그거 있잖아요. 건틀렛. 네. 그게 데미지가 그 원거리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 다 적용되죠. 근데 그 달인의 유산을 어디서 하나 더 주던데 이인은? 아, 그래요? 예, 그거 두 개예요 총. 아, 그냥 무기 전문가의 건틀렛 그거 말고? 예, 달인의 유산이 두 개 나와요. 아, 하나는 모르겠네.
쟤 말고는 까먹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지. 백업 홀딩이 안 나오죠, 근데. 네, 백업 홀딩이 안 나오더라고요. 원래 근데 원에는 없었어요. 원 그건, 데이터를 갖고 온 거라. 그건 그런데 그래도 안타까워. BGT만 하다가 보니까. 그게 모드 제작자가 넣어놓은 걸 모르고 했으니까. 당연히 있나보다 했는데 하긴 원할 때는 없었거든요. 그게 근데 스토리상 있어야 되잖아요. 스토리상은 그 백업 홀딩으로 그 철광석을 옮기잖아. 아 공식에서요? 공식에서 그거 아니었어요? 공식을 제가 못 봐서. 공식이 워낙 공식 스토리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지자에 앞에 라드리안이 Don't touch me. 자 살리고 말이 안 되죠. 이 뭔가 행동을 할 때마다 이렇게 공격 모션이 나오는 거. 아 그게 아. 그렇게 되나 봐요. 예 이제 포션 안 파네요. 헐. 다 다 산 거죠 여기서. 예 여기에서 수량만큼 개당 20개죠. 그 각수 그 뭐야 신전다. 제가 들고 있는 게 어느 분 장비였더라. 잠깐만 이거는 일단 장비를 다 드려야 되고 레드너님이 아마 PS4님 거예요. 네. 자, 장비는 일단 드렸어요. Don't touch me. 아 왜 멈추냐. I'm super important. 이거 팔려면 또 I'm super important. 잠깐만 팔려면 다 드렸어요. 식별을 해야 되니까 도구로부터 뭐. 이게 내 설의 마법봉이 정말 좋아졌어요. 드렸어요. 자 밖에 나가서 쉬도록 하자. Top of my to-do list. 설의 마법봉이 정말 좋아지지 않았나요? 설의 마법봉이요? 예. 냉기의 그거 있잖아. 아 그게 저기 아건나자처럼 나가죠? 예. 그 정말 좋던데. 게다가 2단이 아니라 1단이라 초반에 사용하기도 정말 좋은 것 같아. 옛날에는 그 저기 코노버 아이스가 그냥 나갔는데. 자, 더 안 해요? 한 번 더. 더 안 해요? 자, 쉬죠. 자, 됐어요. 어디로 가시나요? 예, 치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쉬기만 하면 만땅으로 나올 거야, 이제. 하지만 이미 다들 치유를 하셨죠. 아, 치유 다 했어요? 네. 아, 했어요? 아,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잠깐만 이거 이런 거 좀 팔 거 좀 나 이거 여기 드려야겠다. 팔 뭐야 보석은 저한테 주고요. 팔 거는 팔 물건들은 예, 드레드님한테 주세요. 예. 어차피 뭐 들고 다닐 게 없어서. 근데 이벤트를 보니까 꽝 텅텅 비어 있구만 뭐. 장비를 보세요. 아니 맞다. 근데 갑옷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다 보면 나오죠. 저 아니, 지금 뭐. 저 전방에 잘 못 나가니까. 자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잠시만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가도록 하죠. 와우.